안녕하세요. 7월 13일 화요일 김수정의 프리마켓 다이어리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뉴욕 증시의 본격적인 2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되는데요. 이미 JP모건과 골드만삭스가 장전에 각각 호실적을 공개했습니다. JP모건은 매출이 314억 달러, EPS가 3.78달러로 월가 예상치를 상회했는데요. 대손 충당금의 환입이 그리고 은행 수수료 인상이 이 같은 호실적에 기여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골드만삭스 역시 글로벌 거래 수수료의 상승에 힘입어서 매출이 153억 9천만 달러, EPS가 15.02달러로 모두 월가 예상치를 뛰어넘었습니다. 현재 JPM이 1%대 하락, 골드만삭스는 0.60% 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지수 얘기로 돌아와서 어제도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과연 오늘까지 3거래 연속으로 랠리가 이어질까 하고 주요 지수를 보니까 우선 다우 지수 선물과 S&P 500 지수 선물만이 약보합권을 나타내고 나스닥 지수가 홀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도 이렇게 시작은 혼조세였지만 랠리를 펼쳤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은 또 CPI가 발표됐기 때문에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정규장부터 마감까지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오늘의 프리마켓 이슈 종목들 만나보죠. 네, 먼저 펩시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개장 전에 JP모건, 골드만삭스와 마찬가지로 월가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공개했는데요. 동사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 이상 증가한 192억 2천만 달러, EPS가 1.72달러로 각각 월가의 전망치를 뛰어넘었습니다. 펩시 측은 레스토랑과 음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사로부터 음료 수요가 다시 회복되고 있는 점이 이 같은 호실적에 기여했다고 밝혔는데요. 특히나 북미 쪽에서 음료 관련한 판매가 늘었다고 합니다. 더불어 동사는 연간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는데요. 호실적과 가이던스 상향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주가가 1.46% 올랐고요. 151.70달러로 프리마켓에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보잉입니다. 보잉의 787 드림라이너가 새로운 생산 관련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생산률을 줄이겠다고 밝히면서 주가는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해 약 100대 재고 중에서 절반도 채 되지 않는 787대를 납품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주가는 프리마켓에서 1.93% 하락한 233달러 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월트 디즈니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개봉한 마블의 최신작 이 블랙 위도우가 전 세계에서 흥행을 보이고 있는데요. 북미 박스 오피스에서만 8천만 달러, 디즈니 플러스에서는 6천만 달러의 수익을 거두면서 팬데믹 이후 최고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 4% 넘게 상승 마감했는데요. 한편 오늘은 디즈니의 ESPN 플러스 이 스포츠 스트리밍 플랫폼의 구독료 인상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월 가격은 1달러 오른 6.99달러, 그리고 연간 가격은 10달러 오른 69.99달러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주가는 프리마켓에서 소폭 상승하고 있고요. 184달러 선을 기록하고 있는데 디즈니의 전고점이 203달러로 전고점 경신이 머지않아 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버진 갤럭틱 홀딩스입니다. 우주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는 호재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연이틀 하락하고 있는데요. 어제 동사가 우주 관광 사업을 위한 자금 조달을 위해서 5억 달러 규모의 유상 증자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팩트셋에 따르면 동사의 총 발행 주식은 2억 4천만 주인데요.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인 9일 종가 기준으로 유상 증자 물량을 보니까 1,020만 주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처럼 발행 주식 증가에 대한 부담감의 영향으로 프리마켓에서 추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1.43% 내린 4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7월 13일 화요일 프리마켓 이슈 종목들 체크해 봤고요. 오늘 9시 30분, 조금 전에 6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발표됐습니다. 지난 5월 CPI가 5%로 2008년 8월 이후에 최고치를 나타냈는데요. 6월 CPI가 5.4%로 나오면서 예상치를 또 뛰어넘고 5월보다 더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CPI가 높게 나오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재부각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셔서 오늘 시장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하겠고요. 한편 다우존스가 예상했던 이5% 이것을 뛰어넘는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오늘 가장 중요하게 시장에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 영상이 도움됐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